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이진곤 경희대 개건교수,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독일행 트랩을 밟는 문 대통령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북한 도발에 맞서서 우리 측도 전격적인 한미합동 미사일 사격 훈련에 들어갔는데요. 참모진에게 거듭 확인한 문 대통령의 그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침에 그런 잘 성공했습니까? 북한 상태도 다 됐고요. 예. 아침에 저 자막으로 속보로 지금 전달이 되고 있고요. 대통령께서 지시를 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들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무력 시위로 그렇게 네, 일단 보도 자료 자체가 무력 시위로 나왔습니다. 하여튼 대응은 훈련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의 문 대통령을 보셨습니다. 우리는 노란 지대다. 더 이상 성명 하나로는 끝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요. 이제 레드라인을 넘는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서 여느 때보다 강경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오늘 공개된 영상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뭐 문재인 대통령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기를 네. 강곡히 북한 측에 경고를 바랐는데요. 사실 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대북 네. 정책의 어떤 주도권도 물려받았고, 그 주도권을 사실은 지금 행사도 해보기 전에 북한이 도발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미국이라든가 이런 네. 유엔을 통해서 압박과 제재, 이쪽에 무게중심이 있었다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대화와 압박, 네. 투트랙 작전으로 가면서 대화 쪽에 좀더 무게중심을 옮기려는 것이 네.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이었다 한다면은 그러한 구상에 대해서 북한이 네. ICBM급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발로 차버린 그런 격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북 정책에 있어서 그동안 문 대통령이 구상했던 그런 전략의 수정이 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됐고, 네. 우리로서는 이제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북한이 거의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을 개발한 상황까지 온 상황에서 대화의 얘기를 하기에는 네. 좀 어렵고, 또 안보 이런 측면에서도 아주 직접적인 위협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그런 발걸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오늘도 그 미사일 그런 그 연습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주 공개적으로 실시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남긴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공개된 영상이 바로 오늘 국방부에서 일제히 김정은 참수 작전으로 명명이 됐던 김일성 광장을 불태울 수 있는 우리의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영상이었습니다. 이 판에 평화와 그리고 한반도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문 대통령이 독일 연설을 준비하시다가 이 수위 조절을 하면서 대폭 수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도 공군 1호기로 독일에 가는 길이지만 말입니다. 네, 그래서 뭐 베를린 선언 같은 선언은 있을 수 있기 어렵다. 네. 이래서 아마 이제 대북 경고성 그런 네. 발언, 그다음 그렇다고 뭐 낙관적인 앞으로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뭐 민족 통일의 길을 열어가자, 그 네. 기반을 조성하자 이런 식의 그 제안은 지금 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 이제 사실은 그동안에 보면 진보 정권, 이른바 진보 정권은 상당히 좀 대북 정책이 좀 낙관적이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아까 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문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다시 네. 이제 대화 쪽에 무게를 한번 옮겨보자 이렇게 해서 그런 나름대로 성심성의껏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딴 사람도 아니고 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그렇게 어렵게 이 대화 국면으로 옮겨가려는 그런 시도를 네. 했는데, 막상 트럼프하고는 이야기가 됐는데 그걸 보란 듯이 저 김정은이가 저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하고는 한국 정부 문재인 대통령하고 대화할 거 없다. 네. 적어도 핵 문제라든지. 그다음 더더구나 ICBM 이것은 미국에서 볼때 레드라인이라고 그럽니다만은 그중에 ICBM 핵도 6차 핵실험 이것까지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볼때 이제 북한은 정말 넘어나간 거죠. 네. 우리 군의 전략 무기의 발사 장면이 대거 공개가 됐습니다. 문 대통령이 떠남과 동시에요. 유사시에 북한 지도부를 제거할 때 동원하는 우리 군 인공기가 불타는 장면, 김일성 광장이 초토화되는 장면까지요. 속칭 김정은 참수작전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거듭 우리의 대응 의지를 확인을 받는 문 대통령을 보셨습니다만 노동신문은 또 보란 듯이 오늘 김정은의 사진을 게재를 하면서요.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북한이 전해주는 메시지를 흠뻑 담가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태도를 보면 참으로 네. 안타깝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합니다. 저런 네. 태도가 과연 본인들의 체제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될까? 본인들은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핵을 개발하고 ICBM을 개발해서 미국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 자체가 얼마나 무모한 짓인지를 좀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능한 한 북한을 국제사회를 좀 끌어내고 화해의 분위기를 만들어보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우리 한국을 무시하고 문재인 정부를 무시해도 아주 크게 무시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오늘 이제 떠나면서도 표정 자체가 예전하고 다르게 굳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북한이 그냥 거의 뭐 한 발로 차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가능성이 낮아진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움을 표시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네. 사실 아까 보여준 장면은 약간 좀 조잡해 보이긴 합니다만 중요한 건 타우러스라고 하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데요. 이 미사일이 아주 그 김정은이 인민 그 공 무슨 전당인가요? 네, 거기를 타겟으로 해서 아주 정밀하게 타겟을 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저게 다른 지역보다 한 곳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초토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걸 북한에서는 상당히 두려워하는 그런 무기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무기가 네. 발사되는 장면을 보여줘서 북한으로 하여금 김정은이 만약에 사태의 전쟁이나 국지전 발생하면 우리도 김정은 참작전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보여준 장면이었고 B2 폭격기도 일단 전개하는 것이었고요. 오늘 또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제안해서 미사일 네. 방어 훈련을 함께했던 부분도 아주 이례적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미국이 먼저 제안하고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체계였는데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제안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그런 제스처를 치워줘서 우리가 얼마나 강경하게 미사일 도발이나 개발에 네. 응징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보여준 부분은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은 빼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직접 참관도 하고 할아버지 따라 저렇게 흘림체로 글씨를 써서 서명을 하고 승인을 내리는 김정은을 보면 말이죠. 미국의 독립절 선물 마음에 안 들겠지만 이 선물 보따리 자주 보내주자는 김정은의 비아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빼고 협상을 하자고 하는데 문 대통령은 과연 독일에서 어떻게 매듭을 짓게 될까요? 사실 김정은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미국을 상대로 계속 이렇게 도발하면서 본인의 소위 말한 몸값을 올리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평화협정 체결하면 이제 주한미군 나가야 되잖아요. 주한미군 나가고 이제 정전협정이나 평화협정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서 뭐 대남관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저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어쨌건 남북관계에 우리가 일부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구도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그거는 본인이 절대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날짜도 상징적으로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역시 또 배제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물론 남북관계에 대한 주도권을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겠지만 네. 이런 도발에 대해서 어떻게 단호한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평화선언이나 뭐 지금 남북 간의 대화나 타협을 통해서 뭐 평화통일로 가자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 ICBM 발사로. 네. 아마도 굉장히 연설문이 많이 수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물 건너가는 분위기가 아닐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문 대통령 결국 독일에 가는 비행기 내에서 그리고 비행기 앞에서 오늘 김정숙 여사와 함께 손을 흔들긴 했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문 대통령 팔을 잡고 자리를 옮기는 모습이 포착이 되던데요. 그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는 좌측이 네. 우측보다는 좀 뭐랄까요 네. 상석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죠. 아, 저희가 화면을 네. 볼 때 말이죠. 네. 늘 네. 좌측이 그러니까 옛날 그 벼슬 중에 좌위정이 우위정보다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갔을 때 그리고 주례를 설 때도 보면은 네. 주례 입장에서는 좌측의 신랑. 네. 우측의 신부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돌아설 때는 왼쪽에 그러니까 네. 신랑의 왼쪽에 신부가 서는 네. 그렇게 되는데 저 경우에도 아마 그런 것을 겨냥을 해서 네. 올라갈 때는 문 대통령이 좌측에 섰다가 돌아서면서 네. 이제 돌아서면서 사진을 찍으면서 문 대통령을 네. 우측에 말하자면 문 대통령의 우측에 김정숙 여사가 서는 그런 네. 모양새를 취한 것 같습니다.
배포 있는 영부인을 본 것 같아요. 뒷심 있어 근데 보이는. 저런 것은 네. 꼭 뭐 어떤 원칙이라기보다도 네. 외국 정상들의 그런 사진을 보더라도 뭐 네. 왼쪽에 더 섰다가 말하자면 부인이 또 오른쪽에 더 섰다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를 네. 보면 여기 김정숙 여사가 정말 남편을 아주 공경하는 건데 대신에 네. 그 아마 그 문 대통령도 그런 얘기 한 것 같아요. 근데 결정은 누가 하느냐? 결정은 네. 김 여사가 한다. 아마 그런 네.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굉장히 존대하고 존경하고 이렇게 또 공경하고 하는데 그러나 네. 결정은 내가 한다. 네. 그런 모습. 결정 또 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문 대통령이 비행기 트랩에 오르기 전에 정비사분들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하는 모습이던데요. 바로 저 장면입니다. 네. 그런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뭐랄까요 모습은 네. 이게 뭔가 만들어진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본인의 몸에 익숙하게 묻어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저 정비사들을 네. 향해서 멀리 계시잖아요. 또 일부러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거리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옆에 오지 못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일부러 거리를 두고서 도열에 있는 정비사들을 향해서 고맙다는 표시를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대통령들이 많이 계셨지만 한 번도 네. 저런 분을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한 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한 모습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평소에 저런 모습, 항상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한테 감사를 표하는 모습이 그대로 저 장면에서 드러나는 것 같아서 참 보기 좋습니다. 네, 말로 안 한다는 문 대통령, 미국의 무력 시위를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역시 인사도 굳이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줬던 모습을 떠나기 직전에 봤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처음 취임할 때부터 지금까지 행보를 쭉 보면,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는 관계에 관련해서는 네. 굉장히 좀 소통과 또 소탈 그리고 겸손 이 세 가지를 좀 보여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취임하고 다음 날이었나요? 네. 옷을 이렇게 벗으려고 그러는데 뒤에서 옷을 잡으니까 이 정도는 나 혼자 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청와대 직원들이 대통령과 처음으로 밥을 먹어봤다라고 얘기가 나왔던 점심 식사 장면도 그렇고 그 이후에 뭐 청와대에서 이 참모들과 이제 옷을 벗고 이렇게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나 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전 박 전 대통령께서 볼 수 없었던 소통이나 뭔가 이런 겸손한 모습이나 이런 모습들이 어찌 보면 국민들이 굉장히 목말랐었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어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여러 가지 뭐 인사 문제나 또 공경에 처해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국정수행 지지도가 계속 고공행진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떠나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남은 야당의 홍준표 자유한국당 소식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추미애 대표하고 달달하게 팔짱도 끼고 하시던데 오늘은 예의 그분의 색깔이 드러났습니다. 더 드러나기 전에 지도부들의 견제구도 있었었는데요. 바퀴벌레 낯술 먹었냐 그 논란에 홍문종 의원도 기억하시는지요. 그리고 정우택 의원도 이 한마디 날렸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뭐 이종혁 전 의원이 뭐 능력이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네. 이 홍준표 후보의 소위 밖에서 볼 때는 뭐라고 신복이라고 이렇게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인선을 했으면 좋았을 뻔하지 않았나. 네. 좀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가 최고위원을 임명할 때. 우리 당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뽑히기 어려운 분들을 사실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우리 이종용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존경하고 정말 능력이 있고 최고위원으로서 아무 타자가 없는 분이다. 뭐 개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관행이 그거는 옳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아까 홍문종 의원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한 배들을 다 타시긴 했는데요. 미묘한 엇박자가 보입니다. 대표 취임 이틀 만에 정호택 의원과요. 이 새치 혀로는 사람의 마음을 상처를 줄 수 있다는 말과 함께 본인의 측근을 자꾸 앉히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친박들을 어떻게 할 거냐. 오늘은 또 구박이라고 하시면서요. 구박들에게 구박을 당한다. 신조어를 만드는데 역시 능한 홍 대표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일단 친박 의원들과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종혁 전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뽑은 것도 지명한 것도 말하자면 자신의 우익을 보강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PK만 챙기고 호남과 수도권을 외면했다라는 그런 지적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이제 있는데 네. 뭐 자신은
지금 저 홍 대표님 더 급한 것이 뭐 네. 이 지역 안배고 무슨 뭐 탕평이고 그 이전에 더 급한 것이 뭐냐면 자기가 말했듯이 이 구박들 그, 네. 그 속에서 자신이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고 살아남을 뿐 아니라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고 네. 그것도 강력한 견인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벌써 보면 그 저 드러나지만은 정우택 원내대표라든지 뭐 또 이런 분들이 보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당내에서 아무리 지금 친박 뭐 비박이 없어졌다 이러지만은 네. 그들의 그 저 인적 연결할까 이런 건 여전할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홍 대표가 말로는 큰 소리를 뻥뻥 치지만은 과연 이제 저 속에 들어가서 이 저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지도부를 구성해낼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네. 굉장히 나름대로는 또 조심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이제 말하자면 우익을 보강하고 이러는데 저걸 또 옛날 시가 그 친박 네. 어? 이런 또 옛날의 뭐 주류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자칫하다 정말 저 사람이 자기 완전히 이 홍준표 사당으로 만들어 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런 긴장 상태가 앞으로 좀 계속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보면 홍준표 대표도 옛날에도 이미 대표를 해봤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때도 갈등 구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라고 뭐 이 대선에서 24%를 얻었다고 해서 갑자기 무슨 그 저 강력한 저 리더십 형성되는 것도 아니고 네. 이렇게 또 협조 무드가 조성되는 것도 아니다. 이 점을 이제 생각하면 홍준표 대표로서는 네. 너무 힘만으로 또 그것 힘도 딴 힘이 아니라 지금 입에서 나오는 힘밖에 없어요 아직은. 네. 그러니까 너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몰아가겠다 이런 생각하면 오히려 저 리더십이 약화될 수도 있다. 이 점을 네. 좀 유념해야 될 것 같네요. 예. 많이 쥐려고 하시는 분인가요? 옛날에는 양아치 친박, 양박이라 얘기했다. 이제는 구박한다고 나의 쇄신과 혁신 멈출 수 없다고 하시던데. 그런데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네. 이번 전당대회에서 높은 지지율을 당원들로부터는 받았지만 네. 현실적으로 107명이 있는 원내를 보면은 본인은 우선 본인 스스로가 뺏지가 없어요. 네. 원내 아닙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친박 세력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거든요. 또 현실적으로 네. 원내. 그렇다 한다면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당을 홍준표 당 말하자면 자신의 구상에 맞게 당을 지도체제도 장악을 하고 당을 황골탈퇴시킨다고 하려고 한다면은 말하자면 최고 지도부 지도부를 어느 정도 친홍 인사로 구성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친박 쪽에서는 지금 견제구를 날리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지역 안배를 좀 해야지 자기 신봉만 가지고 이렇게 임명하면 되느냐. 명분은 네. 있는, 명분 있는 그것을 가지고 지금 홍준표 대표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홍준표 대표가 쉽사리 물러날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네. 어떤 뭐 지난 대선 이후 당을 장악해서 차차기 자기 대선까지 대비한다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이런 장기적인 구상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시 당대표에 올랐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됐든 이번에 뭐 당 혁신이라든가 윤리도 외부 사람들을 완전히 외부 사람으로 임명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홍준표 본인이라든가 대표 네. 본인이나 친홍 인사가 아닌 외부 사람들을 통해서 친박 인사들을 걸러내는 말하자면 인적 쇄신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자연스럽게 당을 장악하겠다 네. 그런 구상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더 세게 가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홍준표 대표는 말이죠. 오늘 정세균 의장과 만난 자리에서는 여의도 체질에 맞는 분 같으니 좀 청량제가 돼달라고 하니까 바로 아니 저는 원외여서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전국이 어려울 것이라고 하면서 여당 입장에서는 간단치 않고 만만치 않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점이라고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막말하고 막 함부로 말씀하시고 네. 또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 대해서 공격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미지를 나쁘게 만드는 요소라고 보고 그런데 재밌는 것은 홍준표 후보가 민주당만 찾아갔어요. 다른 당, 다른 당장은 안 가고 민주당 찾아가서 얘기하고 인사하고 또 팔짱도 끼고 저런 모습 보여줬고 또 그 인사청문회 문제도 좀 다르게 당과 다른 목소리를 냈단 말이죠.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뭐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 임명하는 것을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하면서 네. 임명하고 나서 문제가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원래 기존의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생각이나 가치보다는 좀 다른 결의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친박에서는 조금 듣기 불편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박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대표 자리를 본인들이 수상하지 못했지만 거의 뭐 사라지다시피
하고 있는 친박의 네. 세력들을 다시 모으기 위해서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견제군을 나뉘는 게 아닌가. 네. 홍 대표는 이제 거기서 아마 갈등을 하긴 할 것 같은데 본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 자체를 바꿀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요. 지금의 이종혁 전 의원을 예를 들면 최고위원에 지명하는 것도 겉으로는 적극적으로 공격은 하지 않지만 조금씩 조금씩 자기의 어떤 지배력, 그러니까 당 내의 어떤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아니,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이나 다 옆 사무실인데 네. 그 다 제끼고 먼 길 걸어가서 민주당만 만나시더라고요. 오늘 바른정당에서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엔 멸종된 공룡의 길, 한국당과 통합은 없다. 어쩜 그렇게 망한 길만 찾아다니시냐라고 하던데요. 바른정당 안 만나주실까요?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 쪽에서 굉장히 불쾌할 수밖에 없죠. 신임 당대표가 돼서 유일하게 딱 민주당만 찾아가서 추미애 대표만 만나니까 네. 불쾌하실 텐데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그거죠. 그 대선 때 기억 안 나세요 혹시? 난 한 놈만 패.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야당이야. 나머지 적인 아니고. 네. 그걸 부각하기 위해서 다른 야당을 아예 찾아가지 않은 것 같은데요. 사실 그런 여러 가지 전략들도 좋습니다만 지금 많이 무너져 있는 보수를 어떻게 한 바로 세울 수 있을지 그에 대한 희망을 보여줄 수 있을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들이 딱 아 보수가 변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주지 못한다는 부분 좀 아쉽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거 좀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좀 다른 목소리를 냈잖아요 당하고. 아, 이거 뭐 대통령 고위 권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오늘 입장 바꿨습니다. 또 지금 야당 뭐 인사청문 규정 다 무시하는 거냐라고 말을 바꿨어요. 저는 그게 네. 강공으로 돌아섰다라기보다는 당하고 일정한 타협점을 찾은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원내에 있는 의원들의 생각하고 당대표 생각이 너무 다르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 그럼 지금까지 인사청문회에서 뭐하러 싸운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도 이 지금 원외 인사가 원내 이 분들하고 제대로 이게 화합이 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당을 끌고 갈 수 없다라는 현실적 고려까지 좀 한 게 아닌가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조금씩 부글부글 끓고 있는 당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만 여전히 홍준표 대표에게 바른정당은 흡수 대상일 것 같습니다. 이미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특히 바른정당의 이혜훈 대표 지역구에 본인이 보내고 싶은 분이 리오의 최고위원이니까 현재 당협위원장으로 서초갑에서 두 분이 부딪히게 됐는데 지금 당에 들어오신 지 몇 달 안 되신 분 아니겠습니까? 리오의 여성 최고위원이요. 근데 단연 2위로 최고위원에 등극을 하는 본인의 열정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열정일지 기이한 이벤트로 기억하는 분들이 참 많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장면으로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자는 가만히 앉아 있거나 여자는 조용히 앉아 있거나 여자는 이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신발 벗고 뛸 것입니다. 구두 안 신습니다. 머리 필요 없습니다. 화장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겨울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가슴에 한이 맺혀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여회가 정치 바닥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바꿔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너무나 애틋한 나의 동지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저희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유한국당의 깃발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이름 석자 류여해. 여해는 이수신 장군의 자, 여해와 같습니다. 저는 이수신 장군의 마음을 닮아서 입당 4개월 만에 최고위원 2위로 등극한 류여해 최고위원 기염을 토하는 장면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전당대회가 어찌되면 홍준표 대표의 싸움 아니면 태극기 혹은 하이힐밖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건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어요. 사실 류의 최고위원이 굉장히 국민들 관심을 받는 데 성공을 했죠. 네. 굉장히 독특한 퍼포먼스를 했고 저도 사실 저렇게 최고위원 전당대회에서 저런 방식으로 연설하고 노래하고 막 이러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한동안 실시간 검색어 1등도 하고 굉장히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네. 좋은 의미건 좋지 않은 의미건 간에. 그런데 이제 유효의 이제 최고위원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에 들어온 지 지금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윤리위원으로 네. 들어왔다가 아마 이번에 이제 전당대회 나서 최고위원이 된 것 같은데 관심을 받는 방법이 우리가 지금 기억나는 건 말씀하셨던 것처럼 태극기. 네. 태극기 하면 올 겨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호하자라고 했던 그 태극기 집회를 연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 지금 연설 장면 말고 본인의 SNS에 올렸던 좌빨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별명 뭐 여성 홍준표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네. 보수의 최소한의 품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유효의 이제 최고위원도 앞으로 이제 정치를 계속 하실 거면 국민들한테 무언가 희망을 주고 보수의 앞날에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보수를 끌고 가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네. 이런 이벤트만 가지고 이목을 사로잡는 거는 정치적으로 분명히 좀 한계가 있다. 저는 그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근데 유해 최고위원이 뭐 얼마 전까지 네. 뭐 이거 패널 활동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그 최고위원 경선에 나서서 하는 행동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네. 저분이 뭐 상당히 친화력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저렇게까지 튀는 언행을 할 줄은 아마 예상을 다 못했었지 않았겠느냐 하는데 네. 어쨌든 노이즈 마케팅에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날 좀 보수를 사실 했다는 홍준표 건가요? 네. 대표야말로 노이즈 마케팅의 뭐 대명사라 할까 네. 그런 정도의 노이즈 마케팅을 잘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유해의 최고위원도 이번에 노이즈 마케팅을 통해서 어떤 부각을 네. 본인을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내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이 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이렇게 드러내는 것은 맞는데 일간 또 보면은 앞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당이 홍준표 이렇게 독주체 그런 경선 체제에서 당의 그 침체된 분위기도 좀 활력을 불어넣고 네. 또 좀 관심도 끌게 하는 데까지는 좋았는데 지금 홍준표 대표도 그렇고 유해 최고위원도 그렇고 지금 네. 이렇게 붕괴 직전에 있는 보수가 나갈 길이 뭐냐 앞으로 어떻게 인적 쇄신을 하고 조직을 쇄신을 하고 정책을 네. 쇄신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콘텐츠를 네. 좀 내놨더라면은 좀 더 금상첨화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이분은 법을 전공하신 분이던데 이미 탄핵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있는 박 대통령 철창 속에 있는 박 대통령 우리가 보호해야 돼야 된다고 하던데요. 이 법치 이게 보수분들이 들으면 정말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이분의 법치 말이죠. 저 유해 저 이제 최고위원이죠. 저분 보니까 그 얼핏 그 이력이 보니까 뭐 네. 독일에서 그 석박사를 하셨더라고 법학으로 네. 가지고 석박사를 하신 걸로 나왔는데 그런데 이 지금 저 이번 그 운동 기간 중에는 아까 뭐 다 지적하셨지만은 어떤 그런 저 무슨 논리성이라든지 이념성이라든지 뭐 지향하는 목표라든지 가치라든지 이런 걸 제시하신 게 아니고 보니까 아주 그냥 투쟁적으로 퍼포먼스 네. 위주로 행동 위주로 저렇게 했는데 이제 저렇게 하는 게 어떤 문제였냐면 그래서 뭐 여성 홍준표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저런 식으로 하면 홍준표 대표가 지금 그런 스타일 아닙니까? 네. 리더십 스타일이. 근데다가 또 유해 최고위원까지 그런 스타일이면 저 당이 앞으로도 말이죠. 이 참 잠잠할 날이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다가 벌써 그 저 갈등 구조가 드러나는 것이 지금 아까 저 정우택 원내 대표하고 이 홍 대표 사이가 지금 벌써 간극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저 그러니까 원내 대표와 대표 사이에 상당한 앞으로도 갈등 구조가 더 크게 생길 수가 있다. 그런데다가 이제 앞으로 저 최고위원은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해서 독일에서 박사까지 받았다면 네. 거기서 이제는 정말 학문적으로 그렇게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다음에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뭔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앞으로도 만약에 저런 투쟁 일변도로 계속 나간다면 결국은 네. 그다음 류 이 두 사람의 그 투톱 체제가 돼가지고 여기서 만약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투쟁 위주의 리더십이 앞으로도 계속 강조된다면 자유한국당 상당히 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네요. 예. 이벤트는 상당히 넘쳐나는데요. 미소도 주시고 웃음도 주셨는데 정작 이 보수인 분들의 가슴은 채웠을까요? 태극기와 박근혜만 기억이 났었는데 유해 최고위원 등극과 함께 이렇게 사랑받는 거 울보 맞나 봐요. 저 예쁘지 않은 모습 아는데라고 말하기도 했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의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자세로 임했는지 말이죠.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여혜의 당선은 바로 자유한국당의 혁신과 변화의 첫걸음이라고 시작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변하고 또 변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유여혜입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정말 선배님들
받들고 모시면서 배우면서 걸어 나가겠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권 침해를 당하는 박근혜를 지키는 것이 법치다. 그리고 최순실 비선 실세로 하지만 혹시 언론이 만들어낸 과장된 실세는 아니냐. 사실 저는 최순실 같은 사람을 끌어낸 국정농단 자체에 대한 반성을 이번에 전당대회에서는 잘 못 들었어요. 그렇지. 저게 바로 혁신과 변화의 모습일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니죠. 저건 혁신과 변화가 아니라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저런 태도를 보이면 과연 보수가 바뀌었냐라고 국민들이 믿어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보수의 지지율이나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친박들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렇다고 언론이 만들었다고 하시던데요. 그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은 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언론이 뭘 만들어냈습니까? 언론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했을 뿐입니다. 그 보도를 보고 국민들이 분노한 것이고요. 그리고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와서 바꾸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 제대로 된 보수라면 그 국민의 목소리나 국민의 생각을 잘 반영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최순실, 박근혜를 다시 살려내겠다고 얘기하는 저런 사람이 어떻게 개혁과 혁신의 아이콘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다 말씀하셨지만 하고 있는 행동들도 보면요. 홍준표 따라하기 비슷하고요. 태극기 흔드는 예전에 그 광장에서 태극기 흔들었던 그분하고 뭐가 다릅니까 지금? 그러면서 개혁과 혁신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본인의 행동과 말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선전선동의 앞장서는 분이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런 태도는 도리어 보수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홍준표 대표가 처음 지금 대표가 돼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개혁에 저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방해가 되는 요소라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정말 개혁할 수 있는 생각과 가치관 또는 정책 이런 부분들을 개발해서 얘기를 해야지 퍼포먼스하고 그러니까 퍼포먼스는 있지만 콘텐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콘텐츠를 개발해서 국민들을 설득해내고 네. 국민들이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보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제대로 된 보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저분은 이게 일종의 변화일 수 있습니다라고 변화하고 싶지 않을까요? 근데 그 변화가 지금 자유한국당이 어찌 보면 제대로 좀 가려고 하는 걸 역행시키는 변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저분 쓰셨던 책 저 있죠 뭐 지금 비선실세를 말하는가 뭐 이런 네. 내용들만 봐도 사실상 이번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 별로 잘못 안 했고 탄핵당할 상황 아니었고 네.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인권침해로부터 지키자라는 겁니다. 네. 그게 지금 우리 국민들 생각하고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저는 분명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래도 자유한국당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10%의 15% 과거에 그 태극기 집회에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쳤던 분들의 목소리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 원동력을 삼아서 본인의 인지도를 높이겠다는 거 말고는 다른 의도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저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에 뭐 패널로도 같이도 해봤습니다만 그때보다 굉장히 많이 전투적으로 바뀐 건 약간 이렇게 본인의 퍼포먼스를 해서 이게 노이즈 마케팅이 됐건 어떤 방식이 됐건 많이 언론에 노출돼서 결국 이번에 최고위원도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됐다라고 보는 분석이 많습니다. 네. 그런 방식으로만 정치를 하시는 건 저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이 드네요. 좌빨들이 난리치는 건 용서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리오의 최고위원인데요. 이해운 의원과 맞붙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초갑에서 뭐 말이죠. 이해운 대표는 뭐 정치 고수고 네. 뭐 지금 다선 의원 아닙니까? 당대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 초짜 류의 최고위원으로서는 상대가 사실은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치라는 것은 늘 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네. 예를 들면은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을 하든 흡수를 하든 그런 정계 구도 어떤 정치 구도 변화가 온다 한다면은 류의 최고위원이 꼭 서초갑이 아니라도 네. 뭐 내부 조정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옮겨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또 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라든가 네. 또 일본의 도쿄지사 이런 선거를 보면은 기존의 관록이라든가 뭐 이런 기득권이 무너지는 그런 세태를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네. 지금 이 경우는 좀 다른 경우입니다만은 그 유해 최고위원이 이번에 좀 튀는 퍼포먼스와 이벤트로 이렇게 각광을 받았습니다만 그게 콘텐츠를 본인이 석박사까지 네. 갖고 있는 그런 엘리트이기 때문에 그게 콘텐츠를 네. 가미를 해서 새로운 정치적인 어떤 전형을 보여준다면 앞으로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듣는 여성 입장에서는 어쨌든 흥행 자체는 되겠다는 걸 알겠어요. 어떤 입장으로 시끄럽게 하든 말이죠.
투쟁을 하려면 전투력이 최고여야 하고 싸움 미모도 좀 돼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하는 건 여성분들이 아니, 들으면 근데 제가 네. 우선 저 말씀 좀 드릴 것이 뭐냐면 네. 지금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 있잖아요. 네. 근데 서로 어제 마음속으로는 합쳐져야 그래도 야권으로서 힘을 좀 발휘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가는 구도가 보니까 점점 이제 이 거리가 더 벌어지는 것 같아요. 네. 이해운 대만 유해에 됐잖아요. 네. 그다음 이쪽에 가면 대구 동의례 지금 유승민 또 이재만 이분 유승민 두 분은 또 뭐냐면 옥새파동 그 중심에 있었던 분들이란 말이죠. 유명 박근혜 이름으로 다시 대전을 치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든 네.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은 점점 접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갈등 구조만 더 이제 커지고 그다음에 네. 멀어질 그런 이유만 생긴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점점 시일이 지날수록 이 합당이라든지 뭐 연대라든지 이게 어려워지고 그 중심에 바로 유여해 네. 또 뭐 이런 분들이 유여해 이혜원 그다음 이쪽에는 유승민 이재만 네. 이런 그 대결 구도가 그 중심에서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이 드네요.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한 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류의 최고위원이 자신의 저서에서 세계 여러 나라에도 비선은 존재했기 때문에 최순실이 정말 비선 실세냐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공개된 최순실 씨의 모습을 보니까 머리가 염색된 거 아니냐라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구치소에서도 특혜가 계속되는 그녀는 진정 비선 실세 아니냐라는 주장이죠. 사실 뭐 지금 염색 전에 이제 그동안에 그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의 주범 사실상 주범이고 비선 실세였다는 것은 수사를 통해서도 이미 다 드러난 부분입니다. 그거를 네. 지금 논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유해 최고위원이 전혀 타당하지 않은 것 같고 이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 같고요. 이제 머리색 저 말씀을 드리면 바뀌었죠. 네. 흰색에서 검정색으로. 구치소에서 염색이 네.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걸 확인해 봤는데 네.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염색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구치소장의 재량이랍니다. 그러니까 서울구치소에서는 염색이 아예 안 되고요. 네. 남부구치소에서는 구치소장의 재량으로 염색도 허락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최순실은 이번에 구치소장의 허락을 받아서 네, 그렇죠. 차이가 많이 나죠. 말이죠. 염색을 했다라는 것까지는 지금 팩트로 좀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구치소에서 저렇게 염색이 아무리 허락된다 그래도 염색을 하고 나오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뭐 실세 뭐 여부를 떠나서 최순실 씨가 아직도 지금 이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인지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아직도 지금 본인 뭐 국민연금 찾으려고 하고 지금 뭐 또 최순실의 아들 뭐 저기 그 양육자 지정 청구 같은 것도 지금 진행하는 걸 보면 네. 나는 여기서 나갈 수 있으라고 아직도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도 좀 듭니다. 이런 분에게 국정이 한 소나기 안에 맡겨졌다는 것 때문에 어이없어 하실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이재용 부회장 이름은 웬만한 초등학생들도 다 알 텐데 이재룡이라고 적시를 했다고 하니 듣는 이재용 부회장은 어땠겠습니까? 기분이 나쁘겠죠. 아니 물론 네. 기분 나쁠 수밖에 없죠. 이재룡이 뭡니까? 이재룡은 그 탤런트 아니었나요? 그렇죠. 그분 이름인데 그분하고 헷갈린 건지 아니면 자기가 볼 때는 이재용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부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본인은 그 지원하는 사람이 자기의 돈을 지원해준 사람이 누군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돈을 얼마나 받느냐의 문제였어요. 그 내용도 보면요. 이재룡이 나 말을 주기로 했는데 빌려주는 걸로 하는 것에서 화를 내는 장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 딸한테 말을 주기로 했지 빌려주기로 했냐 이런 화를 내면서 실제 자기한테 지원해주고 돈을 주는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 관심이 없는 거죠. 본인은 단순히 본인이 받을 것 거기에 관심이 많고 그게 삼성이든 누구든 쥐어짜서 본인이 원하는 거 얻어내는 데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실제 여러 가지 사실들을 파악하는 데는 상당히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백성민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저 감옥에 있으면서도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네. 얼마나 자기가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고 지금 상황이 얼마나 자기한테 불리하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는 죄가 없다고 얘기한 걸 보면 모든 걸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런 최순실 씨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인권을 이야기를 하시던데 아까 류의 최고위원은 박 전 대통령 그리고 조윤선 전 장관의 인권 유린 얘기하는데 이렇게 친박이라 분류되는 분들이나 태극기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분들은 면회는 신청 안 하시나요? 뭐 면회 예, 신청을 네. 했는데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바쁘시겠군요. 면회를 받아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 유영하 변호사 외에는 일체의 면회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마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 4회 재판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주 4회는 신체적으로 무리다. 그래서 3회로 줄여달라 그런 내용이 있었고 지난번 재판을 받다가 좀 뭐 머리가 어지럽다 해서 머리를 숙이 그
엎드렸어요. 머리를 엎드려서 숙인 적도 네.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연세도 있고 또 뭐 이렇게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 속에서 주 4회씩 그것도 뭐 한두 시간도 아니고 하루 종일 이렇게 재판을 네. 받다 보면은 체력적으로는 좀 무리가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재판부가 건강 진단서라든가 이런 것을 첨부해서 내 자료를 제출하면 아마 적절하게 판단을 하지 않겠나 하면서도 뭐 유해 최고위원이라든가 다른 분은 이에게 관계없이 적어도 대통령이든 누구든 동일한 그런 그 재판을 받을 네. 권리 그런 것을 보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재판부가 좀 현명하게 판단할 필요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그런 이유로 인해서 뭐 기절을 한다든가 어디 쓰러진다든가 할 경우는 지금 워낙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주 4회로 네. 지금 아주 무리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더 재판이 지연되는 그런 역효과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인권의 문제를 떠나서 한번 네. 정확하니 건강 문제라든가 이게 재판에 그런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이 네. 듭니다. 안종범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날카로운 한마디를 했네요. 자신의 수첩 추가로 내용을 넣을 수 있지 않았겠냐라고 하니까 워낙 박 전 대통령 말이 빠르고 내 생각을 적을 틈은 없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간 내용은 본인의 생각이 개입된 게 없다. 그러니까 네. 말 그대로 이 수첩은 증거로서 오염된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어떻게든 이 수첩이 안종범 수석의 개인 생각이 들어가 있어야 그래야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쇠기를 박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RGC 사초 논란 의식한 듯 요즘에 청와대를 보면 적는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오늘 말씀해 주신 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